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오래간만에 강하게 올라왔죠. 자, 지수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동안에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어제 개파락했던 그것을 역시 오늘은 좀 메꿔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일단 뭐 투자가 좀 살아난 것은 미국과 그 이란과의 그 관계 문제가 일단 뭐 그 솔레이마니 그 사령관을 갖다가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장기화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자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오늘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뭐 개별 장세라고 봐야 되죠. 중소형주 개별 장세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기관은 오늘도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도 마찬가지로요. 자, 한번 가면 001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00 예, 대형주, 그 다음에 003 중형주, 그 다음에 004 소형주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같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중소형주들이 여기저기서 반란이 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 모습은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오늘은 쉬었죠. 삼성전자는 약간 올라갔고요. 그죠? 0.54포인트. 하이닉스는 좀 하락으로 반락하면서 문제는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좀 쉬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소부장들이 전부 다 쉬었다. 물론 예외적인 종목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쉬었다. 그러면서 반란이 많이 일어난 종목들을 그냥 한번 같이 살펴보면 자 그러면 이란과 미국의 전면전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중 전부 일반적인 견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이란이 미국하고 적대 관계를 가서 전쟁을 벌린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번 드론 공격을 보고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생각이 들죠. 무슨 얘기냐 하면 영화가 11월 달에 오픈했는가요? 오픈했던 그 무시무시한 영화 장면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예, 그 엔젤 헤즈폴른 예. 이란 사령관을 드론 참수해서 이제 이거 엔젤 헤즈폴른이라는 영화가 실제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아마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I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 드론 공격이 이번에 미국에서 거셈 솔레이마니를 갖다가 드론 공습으로 제거하자 세계가 놀랬죠. 이 비행기 기종은 이겁니다. 자, 이런 이제 인공성 위성에서 쏘아올리면서 물론 이 가는 그 미국 본토에서 날아가는 1800km를 예, 날아가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예, 9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이것이 지상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모든 걸 지휘하고요. 또 인공위성을 통해서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파악해서 그 다음에 실제 그 터미네이터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사진으로 전송해서 임무 완수할 정도까지 끝내버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거 아닌가 이렇게 이미 2015년에 이미 영국인 대원 GID 존 제거하고 IS 그 다음에 소말리아 인근에서 이슬람 무제장태 알샤바브 대원들 제거할 때 이번에 2020년 1월 3일 이런 문제를 터뜨리면서 상당히 충격으로 안겨졌죠. 자 물론 이제 뭐 이란에서는 뭐 보복 공격을 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예, 미국하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자, 그런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뭐 미국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런 것이 굉장히 앞으로는 이제 거의 다 드론 공격, 지난번에 사우디가 이란을 통해서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저거를 폭파했을 때 우리나라 한화 시스템을 사우디에서 사기 위해서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죠? 예, 무기를 사들이는 이런 3조 원치를 사들이는, 아직 뭐 확정된 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발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되지 않냐. 이 AI가, 그래서 이 지난번에 그 손정희 회장이 문 대통령을 만나서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도 동업하려고 하니까 AI가 전혀 없다. 일본 기업은 AI를 동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한국하고 한국의 기업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템플턴의 식구는 이미 AI 종목을 매수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인공 라운 피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해당되는 종목인데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포스코 ICT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 정보 인증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AI 종목이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매수해서 갔더니 라운 피플은 많이 올라갔어요. 조정을 받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포스코 ICT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다, 그 다음에 또 여기보다 오늘 강하게 올라오니까 한국 전자 인증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큰 수익을 줬는데요. 이것이 이제 AI 종목에 관련시켜서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라온 피플도 같지만 또, 무슨 종목인가요? 이제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는 앞으로는 전쟁이 거의 AI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다면 나중에 진짜로 파괴가 된 이후에 거의 다 아마 나중에 인간이 군인들이 이제 점령하는 이런 식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AI 종목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제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에서 또 AI가 또 나와서 이제는 나르는 자동차와 아울러 AI 또 삼성전자의 그 로봇을 만들어, 인공 로봇을 만들어서 AI로 운영하는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 여러분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자, 실제로 그래서 좋은 종목이 갈 때는, 오늘은 그래서 중소형주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뭐 별로 관계 없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하이닉스는 오히려 떨어졌죠. 자, 한번 같이 보겠어요. 하이닉스는 오늘 뭐 떠가지도 못하고 지금 매물대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올라갔다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도 역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자, 그러면 중소형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그 다방면에서 지수가 끌어올리면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지수가 지금 20포인트 올라갔다는 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런 것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종목에서 매수해서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강하게 오늘 엄청나게 8.8%나 급등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전도 한참 여기서 다른 사이트에서 이제 사갖고 들어와서 제가 이건 잘못 샀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런 겁니까? 그러면 자, 추가 매수하지,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해서 세 번에 걸쳐서 추가 매수했나요? 상당히 급등 나가버리면서 이제 많이 수익을 갖다가 손실을 갖다가 전부 복구하는 이런 일이, 이제 손실은 다 복구했죠. 떨어진 거를 이제 매수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손실은 다 복구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 투자자가 차트를 박스권에 돌파하기 전에, 그죠?
박스권에 돌파하기 전에 매수가 나다면 상당히 좋은데, 그죠? 다 메인 투자자들이 배운 것이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를 강하게 돌파할 때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비싸게 사게 되죠. 따라서 박스를 돌파하기 전에 매수를 가담한다면, 분할 매수 가담한다면 이 박스 돌파의 수익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박스 돌파 기법을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 돌파할 때는 좋은 종목이 왜 박스를 돌파하냐? 자, 지난번에 무료 종목으로 추천했던 종목이 제가 무료 방송에서 한솔 테크닉스죠. 역시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런 것을 매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죠?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기 전에 여러분이 분할 매수로 가고 있다면 이 박스 돌파의 수익을 온전히 챙길 수 있고, 오늘도 역시 6.6% 강하게 나갔죠. 삼양식품도 똑같습니다. 네. 이거 삼양식품을, 자, 박스권에서 강력하게 매수하게 들어가면 이게 박스에서 60일선을 지지하고 나가는 이 자리에서 매수했다면 이 수익을 온전히 다 차지할 수 있었죠. 자, 물론 유료 방송에서는 여기서 추천해서 수익을 오늘 지금 6% 나갔으니까 여기에다가 벌써 몇 프로 수익이 났나요? 이것을 매수할 수 있는 여유. 아, 이걸 뭐 할 줄 모르니까 13% 벌써 나갔죠. 물론 여기서도 샀고요. 그죠? 또 여기서는 두 번에 연속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추천 나갔었고요. 자, 여긴 너무 좋은 자리니까 또 추가 매수해라 그랬으니 지금 무려 여기서부터 나간 것만 해도 수익이 상당히 크다. 그죠? 수익이 상당히 크죠? 얼마 나갔나요? 수익이 벌써 37%를 나갔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방송에서 예, 농심을 팔아다가 삼양식품을 사라 그랬는데 제 말 듣고 농심을 팔고 삼양식품을 샀으면 오늘 대박 났죠. 자, 농심 팔아야 된다 그랬는데 또 못 믿어 해서 농심 못 팔고 삼양식품은 또 올라가는 것만 쳐다봤죠. 자, 이런 것들이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큰 수익을 놓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매수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가서 수익을 키워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돌파하는 것도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죠? 여기서 매수 들어갔고 박스 돌파하기 전에 또다시 강력하게 이거를 하면 이거 이걸 하면 박스 돌파하기 전에 강력하게 좋은 자리입니다. 분할 매수 가세요. 강하게 돌파하고 또 나갔습니다. 또 누르고 또 나갑니다. 자, 신고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커지잖아요. 지금 이게 벌써 수익이 얼마인지. 아유, 전문가님 난 무서워요. 너무 비싸서 좀 사는 게 두렵거든요. 너무 비싸게 올라간 것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비싼 것 같아요? 저서 이거 56%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그죠? 제가 보면 차트를 주식을 갖다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아직도 그냥 뭐 그죠? 예, 9천을 헤매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이걸 한번 또 볼까요? 제우스 역시 박스 돌파하고 나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사준 종목이 바로 예, 뷰웍스인데요. 뷰웍스도 지금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요. 호텔 신라가 제일 먼저 박스 돌파하기 전에 우리가 강력하게 매수 들어간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매수 들어갔죠. 자, 벌써 이미 하나, 둘, 셋, 네 개 연속으로 양봉이 지금 이것도 양봉이니까 다섯 개가 정도 나갔죠.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죠? 자꾸만 그 부실 종목 가서 매수해가지고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들고 가서 예, 이런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뭐가 주도주가 나가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더라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제 방에 유료원이 들어오셨는데 이런 거 들고 있습니다. 한화 손해보험인가요? 이런 거 들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손실이 커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가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이 샀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급등 나가는 것이 괜히 나가는 거죠. 오늘 또 하나가 이제 또 강하게 나간 종목이, 자, 파라다이스가 또 역시 멋있게 나갔습니다. 시젠도 나가고요. 파라다이스가 오늘 강력하게 나갔죠. 시젠 역시도 여러분이 강력하게 나가면서, 아, 이건 너무 많이 나가서,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박스를 돌파하고 전고점을 돌파 나갈 때이 매수할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이게 보이죠, 박스에서. 그럼 이 박스에서 여기서 조정받을 때 매수했으면 이 온전한 수익을 누릴 수 있고 또 다시 나가면서 박스 돌파하면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차트 기법.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이해 가시죠? 그죠? 자, 주가가 내려오고 나서, 그죠? 횡보하고, 그럼 60일선을 이렇게 끌어내리잖아요. 횡보하고, 끌어내린 다음에, 이평선 수렴한 다음에 탕 튀고요. 그죠? 이평선 수렴한 다음에 탕 튀고요. 또 다시 이평선 박스권에 있다가 또탕 튀고요. 이게 보이잖아요, 차트가. 이걸 살수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꾸 주가 매수를 해요.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 와서 항복하게 됩니다. 이런 투자를 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매수할 때는 이렇게 강력하게 60일선 돌파하고 나갈 때또깰 때는 절대로 추가 매수하지 말고 다시 그저 칼이 부르르 떨어져서 칼이 부르르 떨다가 멈출 때 매수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익이 커지잖아요. 그죠? 멈출 때 매수하라. 이게 상당히 좋은 자리잖아요. 오늘도 엄청난 수익을 줬지요. 7.24 28%. 이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야 되는데 자꾸 잘라버립니다. 이격 났다고 잘라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샀으면, 여기서 샀으면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 또 사면 주식수 또 늘어가지고 수익은 더 커졌잖아요. 이런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아유, 전문가님, 나 진짜 신봉사가 눈을 뜬것 같아요. 우리 유리원이 처음에 오시더니, 차트 기법을 가르쳤더니 하는 얘기가, 전문가님, 시은봉사가 눈을 뜬것 같아요. 왜 맨날 그냥 이 급등 나간다고 이것만 잘라 먹다가 이걸 제대로 배우니까 주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이참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리 언니 실제로 그래서 재밌습니다. 제가 뭐 포트를 지난번에 짜서 여섯 종목 사서 3개월 만에 얼마요? 2천 몇백만 원을 갖다 수익을 내서 실제 여기 엑스원에서도 제가 베스트 전문가가 돼 있죠. 예, 보시다시피 한번 볼까요? 여기 올라와 있죠. 예, 올라와 있습니다. 베스트 전문가로 12월 달에 또 베스트 전문가가 됐고요. 그죠? 수익률 베스트 전문가가 월간 베스트, 주간 베스트. 그죠? 월간 베스트에서도 예 제가 예 12월 월간 베스트 주간 베스트도 계속해서 예, 하고 있죠. 예, 수익률 베스트를 가 보니까 월간 베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주간 베스트에 12월 달에 4주차를 다 그죠? 예. 둘, 셋, 넷. 그죠? 자, 이렇게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 다음에 월간 베스트, 또 12월에 월간 베스트가 되면서 돈을 어떻게 볼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실제로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끌어간 겁니다. 이번에도 다시 또 1월 3일 날, 1월 2일 날인가요? 또 새로운 포트를 짜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포트를 잘 짜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뭐 팔고 사고 합니까? 그죠? 이것이 제가 실제로 가고 있는 방법이고, 우리 유리원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이 커지고 있죠.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면, 이번 장에 정말 멋진 수익으로 다 화답을 해주지 않을까. 자, 어쨌든 뭐, 이란 문제는 어쨌든 좀 나아질 것으로, 너무, 그죠? 비관주의로 보지 마시고, 낙관으로 보고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박스에 대한 이론을 오늘은 강의를 했고요. 박스에 대해서 제대로 매수하고 그죠? 이평선이 수렴해서 나갈 때 강력하게 보면 여기서 돌파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평선 수렴하고 이게 매수할 자리잖아요. 또 박스권에서 매수할 자리 다 보이죠 이제는. 그죠? 박스권에서 매수할 자리 강하게 돌파 나간다. 또 강하게 돌파. 이게 강하게 돌파 나간다. 박스권으로 봐도 좋고요. 또는 예.
이것이 이평선의 수렴으로다 보고 매수가 답해도 상당히 좋다. 그랬더니 거래량 터지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럼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떨어지는 게 자꾸만 물타기를 하는 거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황이 가지 못하는 종목 잔뜩 사가지고 보험주, 은행주 안 가는데 자꾸 은행주, 보험주 사가지고요. 지금 보험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보험주를 사고 있는다고 조금 다.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그죠? 하나보험, 뭐 현대해상이라든지 삼성화재라든지 얘네들은 지금 갈 자리가 아닙니다. 그죠? 갈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삼성생명도 가나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런 거에, 그죠? 가지 못하는 거. 뭐, 우리은행? 은행주 갑니까? 한번, 우리금융지주. 이, 지금 이런 것들 사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란해하고 아파합니다.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데 이게 다 사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업황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면 어디로 간다? 지하로 내려간다. 그죠?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지하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아직도 9천을 헤매고 주도주가 뭔지 몰라서 우리 새로 들어온 회원도 주도주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올바른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전략 그랬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에 보시다시피 제가 수익 낸 결과를 3개월 만에 그거 화면이 나왔었는데 어디로 갔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나타나네. 예, 이 장면이죠. 자, 이게 이제 엑소원 힌트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렇게 3개월 만에 수익을 내서 크게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오라고 그래도 예, 하질 못하더라고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 가는 길, 그것이 행복한 투자로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그걸 하나하나 배울 때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만들지 못하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어떤 것이 주도주로 가는지 그걸 주도주 잡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차트가 어떻게 돼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갈 때 여러분의 큰 수익이 확대된다는 걸 배울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